LG배 결승 1국 중국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제가 좀 준비 좀 해봤습니다. 기존하고 좀 다르게, 조금 다르게 구성해봤는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우바둑 2022년 2월 7일, 여기 보면 오후 3시 52분, 중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따지면 4시 52분쯤 되겠네요. 끝나자마자 바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LG배 결승 1국에서 양딩신이 대역전이라는 창국을 만났다. 이런 거고요. 신진서는 중국 프로기사를 상대로 20연승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제1주배 결승 1국에서 인터넷으로 진행이 됐는데, 중국 랭킹 4등인 양딩신 구단이 흑으로 226승 만에 불계로 졌다. 상대는 한국의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다. 근데 0대1로 뒤처졌는데, 신진서 구단은 2021년 6월 8일 이후에 중국 기사한테 20연승 중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LG배 결승전은 2009년 구리와 이세돌 간의 한국 강원도에서 진행됐던 4천년 만의 대전쟁 이후에 13년 만에 다시 붙은 LG배 역사상에서의 대격돌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두 사람은 그 전에 LG배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데, 즉 23회 때 양딩신이 우승했고요. 24회 때 신진서가 우승했잖아요. LG배 역사상으로 두번 이상 우승한 기사는 이창호 구단이 네 번, 이세돌 두 번, 구리가 두 번, 이렇게 총세 명밖에 없는데, 우승한 기사가 또다시 우승하는 거를 만나는 게그 당시 이세돌 구리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1년 6월에 요번에 대회가 LG배가 시작을 했는데, 양딩신은 김지석, 신민준, 미위팅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고, 그 양딩신 구단은 중국 역사상 최연소 9세 9개월에 입단을 했고, 그리고 가장 젊었을 때 타이틀 우승을 한 13세 6개월 때 우승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서는 요번에 올라올 때, 그 결승에까지 올라올 때 타오실란, 이치리키료, 그리고 커제를 이기고 올라왔는데, 2019년에 LGV에서 그 결승에 올라올 때에도, 그때도 준결승에서 커제를 이기고 올라와서 우승을 했었다. 2019년에 커제를 이기고 올라와서 2020년 2월에 우승을 한 거죠. 그 준결승전은 그 전년도 가을에 하니까. 그래서 양딩신과 신진서는 그 전에 7승 5패로 양딩신이 앞서고 있는데, 쭉 신진서가 2승 5패를 밀리고 이렇게 쭉 지고 있다가 2021년에 3연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신진서가 중국 선수를 상대로는 그 5개월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특히 2021년 6월 8일에 그 중국 갑조리그에서 양딩신한테, 그때도 양딩신한테 이기면서 시작돼서 지금 2022년 1월 20일까지 갑조리그 그 포스트 시즌까지 딩하오한테 이긴 거죠. 그때 이긴 것까지 해서 19연승이었는데, 요번에 오늘 또 이기면서 20연승으로 늘어났다. 물론 그 중간에 TWTV의 결승전에서 왕싱하오한테 1대2로 진거 있는데, 그건 공식 대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기사에 대한, 뭐, 그러면서 나머지 바둑 얘기 어쩌고저쩌고, 뭐, 양딩신이 유리했는데 역전패, 뭐, 바둑 내용 다 아시니까, 그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하나도 의외가 아니다. 신진서가 이미 말을 했다. 양딩신한테는 약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진서를 누를 수가 없다. 나는 예후화폐, 이게 예후화폐, 타이젠머니, 티머니 그런 거죠. 예후화폐 머니를 200만을 벌었다. 난 신진서한테 걸었다 이거죠. 그래서 딩에, 양딩신은 아직 그 문제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진서한테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렵다. 양딩신이 중국인이고, 그렇지만 신진서는 너무 강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신진서는 초읽기 속에서 상대한테 압박을 준 다음에, 초읽기라고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바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초읽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초읽기를 이용했고 상대를 시험하는 수 같은 걸 이렇게 탁 던진다.
그게 상대를 곤란, 신경을 이렇게 건드리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이겨간다. 이거 예전에 이세돌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신진서가 상대한테 그 중요한 시합에서 이기는 전략이 이세돌 구단과 비슷한데, 초읽기 올리기 전에 좀 불리할 때, 그막 압박을 가한 다음에 초읽기에 딱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그 초읽기로 이렇게 막 상대를 압박을 해갖고 역전승을 이끌어낸다. 이거를 못 극복하면은 중국 기사들 신진서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뭐냐면요. 신진서가 역전승을 해갖고 한국 여자 축구에 복수를 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 이게 뭔 얘기냐면 2대0으로 앞서다 2대3 역전패 여자 축구 중국에 막히 아시안컵 준우승. 이게 2월 6일날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는데 중국한테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에 3골 허용해갖고 2대3으로 역전패 당했거든요. 그거 복수전 그 얘기입니다. 아, 이거 중국 사람들도 다 봤나 봐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신화바둑에는 두 개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은, 바둑에서 딱한 번의 기회, 뭐 이렇게 왔는데, 양딘신이 LG배에서 신진서한테 역전패를 당했다. 이게 첫 번째, 4시 36분에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요거 뭐, 기사 내용은 특별한 게 없고, 댓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좀 그렇다. 좀 별로 좀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계산해 보면은 중국이 그 신진서한테 진 20판 연속으로 졌다 그랬잖아요. 진 바둑 중에서 몇 판이나 맨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한 거냐? 사실 대부분은 중반에 이미 다 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고 좋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서가 역전승한 바둑도 있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박살을 낸 바둑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당해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식의 허풍이 얼굴을 때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다른 사람이 강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렵냐? 그냥 신진서 강해서 졌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맨날 변명이나 하고 이런 것은 창피하다. 그리고 이런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중국 바둑 팬들이 양딘신을 막 욕할 줄 알았는데 사실 왜냐하면 역전패를 당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양딘신이 오늘 바둑 내용이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양딘신 욕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중국 바둑 협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올라와 있습니다. 신화닷컴 두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아깝게 4시 36분, 그 다음에 4시 41분, 5분 뒤에 두 번째 게 올라왔죠. 이게 중국 시간입니다. 1시간 더 넣으면 우리나라 시간 5시 41분에 올라온 건데요. 아, 정말 아깝다. 뭐, LG배 양딘신. 첫 번째 1승을, 선승을 하지 못하고, 첫 번째 1승을 할수 있는 그 순간에 좋은 바둑을 아깝게 역전패를 당했다.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고, 아, 댓글이 이거예요. 바둑협회는 맨날 자기네가 천하제일이래. 자기네가 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렇게 맨날 실수를 졌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바둑이 이긴 거는 맨날 운이 좋아서 이겼고, 역전이라고 그러고. 자기네 바둑은 맨날 희망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바둑하기 실망이다. 그러니까 실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분노를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신진서가 양딘신한테서 약점을 발견했다라고 그랬다. 그거는 양딘신의 명문, 이 중앙에 있는 명문이라죠. 그 생명줄? 뭐 그런 것이 초읽기에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중국의 모든 기사들의 약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거는 양딘신만의 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진서한테 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읽기에 몰려서 역전당하는 거, 신진서한테 그동안 당했던 기사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초읽기에서 버티는 힘, 그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아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술과 심리적으로 모두 신진서한테 떨어져 있다. 기술은 오늘 양딘신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번 지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아예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이 바둑을 오늘 두는데,
표정, 대국할 때의 표정입니다. 양디신이 출발이 좋아서 초반에 표정이 좋아요. 아, 오늘 출발이 좋군. 신진은, 아, 바둑이 안 풀리나 하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막 양디신이, 이겼어. 아, 그리고 신진서 얼굴 비통하죠. 아, 졌나봐.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요. 요수 뒀을 때. 요수를 뒀을 때, 이 라를자가 돼서 이게 딱 연결이 되는 요장면 요수를 뒀을 때, 양디신 막 하품하고 이제 이겼다 막 그러고, 아씨, 안 되나 막 그러고, 아, 신진서부터 표정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양디신이 큰 실수를 했죠. 그 실수가 언제냐. 여기 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뚝! 와, 그냥 이게 폭포. 아, 어마어마한 폭포처럼 이렇게 푹 떨어질 때 있죠. 그 대착각이 한 수로 했을 때 승률이 여기다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이 장면 이후에 양디신 얼굴이 맛이 갔습니다. 신진석 단이 갑자기 모니터 얼굴을 바짝 갖다 대면서 뭔가 왔어. 그리고 양디신도 자기가 두자마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우쳐요. 그리고 옳지 이겼네 하고 신진석 그러고 양디신은 갑자기 얼굴이 팍 늙었습니다. 이바둑을 치다니. 솔직히 이바둑은 양디신이 갑자기 한 수 잘못 떨어진 거라서 조금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디신이 얼굴이 파랗게지고 얼굴이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늙어버렸어요. 좀 안 됐더라고요. 자, 1국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승 2국. 2월 9일날 내일 하루 쉬고 2월 8일날 하루 쉬고 2월 9일날 결승 2국이 이어지는데 누가 이길까요? 자, 이게 선우공 카운트다운 신진서 구단의 예우바둑에서의 그 본인 그 프로필 사진입니다. 일본 만화 드래곤볼에서의 선우공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양딩시 구단이 최근에 요거로 바꿨어요. 이게 누구냐면 귀멸의 칼날이라는 일본 만화 있죠. 거기서 카마도 네지코라는 약간 귀신? 주? 뭐 이런 겁니다. 요런 거에가 이제 지금 양딩시 구단인데 이 선호공하고 얘하고 싸우면 선호공이 당연히 이기겠죠. 만화 캐릭터대로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승 2국도 신진서 구단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